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카미카와 요코 외무 대신님, PS 사무총장님과 또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웃집에 온 기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를 기반으로 삼국 형념의 협력의 최정점에 있는 한국, 일본, 중국 삼국 정상회의가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으로 제도화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초심을 되살려 삼국이 더욱 긴밀하게 소통, 세계 인구의 20% 그리고 세계 今年还是中韩关系迈入第二个三十年的开局之年，也是中日和平好条约缔结45周年。作为一带水的近邻，中方将继续本着以邻为善、以邻为伴的方针，同韩方和日方共同努力，推动三国合作重回正轨，保持健康稳定、可持续的发展，为地区 来自世界的和平与繁荣做出我们新的贡献。この原点に今一度立ち返り、本日の外相会議を大局的な観点に立って、三カ国の協力を再スタートさせる契機としたいと私は考えております。本日はパク長官および王部長との間であるべき日中韓サミットに向けまして、 三国の協力のあり方、地域的そしてグローバルな課題について議論を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三国20年前面对亚洲、但是三方携手。